자, 용의자 정형근 얼굴을 저희가 공개해 드렸었는데 지금 공개 수배 상태입니다. 섬뜩한 범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동희 차장. 네. 자, 이 섬뜩한 범인 어떤 얘기 때문에 나온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. 예,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. 인천 부평에서 71살 할머니를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서 유기해버렸던 이 정형근 씨가 공개 수배가 되어 있는데요. 이분의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. 예.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. 이게 21일, 일요일이죠. 21일 오전 11시 화면인데요. 왼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정형근입니다. 그리고 범인이네요. 한 사람 건너 있는 오른편 동그라미에는 피해 할머니의 딸입니다. 예. 그리고 이 장면은 신고가 되기 7분 전인데요. 시신이 유기된 부평구의 한 골목길을 배회하는 장면이 또 이 CCTV 화면에 잡혀 있습니다. 이렇게 범행은 20일 날 밤에 진행이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.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 피해 할머니의 딸과 나란히 앉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받다.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기 7분 전까지도 이 시신 유기 장소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이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 저런 장면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저런 용의자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김태현 변호사, 저건 뭐 계산이 좀 깔린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저건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행동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범인으로 노출되는 게 저는 두려움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. 두려움이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학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범인은 언제나 범행현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저 유기된 장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혹시 내가 버린 어떤 시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누군가 발견해서 치운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빨리 도피를 해야 되거든요. 예.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마 저기 지금 그 피해자 할머니의 딸과 만난 부분도 그런 부분일 거예요. 만약에 할머니가 없어져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가족들이 알면 교회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예배를 못 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. 아, 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를 알고 있을까?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범행이 일어나면 면책범들 얘기하잖아요. 예. 본인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으니 본인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아, 우리 할머니, 우리 어머니랑 친했던 저 사람이 없어졌어요 라고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늘상 하던 대로 좀 태연한 척 하면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닌가, 뭐,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,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되냐,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기 위한, 타이밍을 잡으려는 결정하기 위한 어떤 판단 근거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런 행동들을 했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, 자, 주변 상인들, 저분의, 저 범인의 아주 수상한 어떤 행적을 보고 지금 더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변 상인들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사건 저지르고 같이 딸하고 태어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얘도 맘만 모르고 손 살게 되니까 사건 저지르고 누나 여기 질러 태어나고 자 바로 저 얼굴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저 얼굴 잘 보셨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분이 눈에 띄신다면 언제든지 112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 범인 정형근 씨의 그동안의 행적 아주 특이했던 행적 그리고 이상한 그 행적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. 마지막 장면까지 지금 지켜봤는데요. 이동희 차장. 네. 지금 저 사람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어디로 도주하고 있는지 경찰이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? 경찰이 추적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. 예. 며칠 전이죠. 24일 날 서울의 한 모처에서 이 휴대전화 사용한 내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긴급 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검거하는데 실패했습니다.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일단 인천 일대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.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키는 165에서 70cm가량으로 되어 있고요.
다리를 약간 저는 이 걸음걸이의 특징이 있고요.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두꺼운 점퍼나 모자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혹시 내가 신고했다가 뭐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신고를 해주시는 게 이 피해 가족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 추가적인 범행 막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. 많은 신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키가 165에 170 보통 체격이고 얼굴이 약간 각진 이런 형인데 잘 봐두셨다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라도 자 용의자 정형근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자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.